그리고 너처럼 못생겨도 잘 된다는 거를 보여줘야지 많은 사람들이 빚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잘 돼야 돼. 오빠도 그래서 잘 됐잖아. 어떤 면에서? 못생기고 부츠 잡고.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매예요. 근데 본명 소미였나? 네. 전소미? 아니 심소미요. 아 심소미. 맞죠 김우람님. 아 담배빵 하지 마세요. 아 너 로드걸 아직도 아니야? 네 그때 뽑혀서 아직도 해요. 그 로드걸 뽑는 거 나랑 같이 뽑은 거 아니었어? 그쵸. 저는 솔직히 로드걸 안 나가려 했잖아요. 내가 너 뭐 나오라 그랬지? 네. 맞네. 큰 오빠가 그 뭐지 카톡으로 맞네. 나 여기 나가니까 로드걸 나와라 이래가지고 아 근데 저는 제니지랑 좀 안 맞아가지고 저는 좀 그럴 것 같다. 그때만 해도 되게 막 맞아. 맞아. 밝은 방송을 했을 때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학부인데 뭐가 가릴 때냐? 맞아. 그래서 나간 건데 그게 됐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야? 네 아직도 하고. 근데 감사 인사 감사 인사. 감사합니다. 이제 하는 거야? 나 로드 FC 스폰도 했었어. 신건호. 아 진짜? 어 선수 스폰. 아 근데 내가 스폰 걸어준 경기에서 뒤지게 맞고 네. 지금 경기 거의 못 뛰는 수준인데 내가 걸어준 경기에서 다쳐가지고 애가 내가 이 경기 이기면 다음 경기 두 배로 스폰 걸어준다 그랬는데 네. 그 경기를 이후로 지금 못 뛰어요 애가. 최근에 저준가? 형, 봉준이가 태 먹을 것 때 형 아니지? 나? 나 최근에 사정한 적 없는데? 그게 여러분들 한번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지 임신을 확인할 수 있지 않나? 2주 아니야 없어 없어요? 어, 나 한 달 됐어 한 달 한 달요? 어. 오빠 여자친구 있어요? 어 진짜로? 나 여기 있어 오씨야 오씨 거기까지만 해 그런 가능성 있다고요? 그래? 응. 야, 요즘에 오씨도 임신을 하는구나. 야. 네. 똥내 나냐? 이 정도는 차분하네요. 아니, 근데 확실히 내가 먹는 약이 효과가 있다니까? 체인 누나가 완전 좋아하더라고. 아, 입냄새 나는 약 먹어요? 입냄새 나는 약 먹어요. 안 돼, 그 약이 위에 들어가가지고 가스를 없애줘. 너 물어봐. 아, 저 안 물래. 어? 저 지금 요새 입냄새 난단 말이야. 아, 나 진짜, 그래도 봄이 29되고 나서 입냄새가 나요. 한식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아니, 너 이게 장기가 그 역할을 네. 못하나 봐, 지금 소화를. 체력도 많이 힘들고. 그럼 너가 생각하기에 난 메이저야? 오빠 완전 메이저죠. 내가 메이저야, 코트가 메이저야. 누가 돼지인 건, 돼지인 아니, 걸로 가르면 안 돼요? 나 코트잖아. 누가 더 좋아? 코트 오빠가 더 좋죠. 아직까진 거기 소속이니까요. 그거 제외하면? 비글즈 제외하면요? 도움을 제일 많이 받은 거는 오빠죠. 누가 더 좋냐? 저 그냥 돼지는 싫어하는데? 그러게 진짜. 우엔터가 좋아? 비글즈가 좋아? 비글즈가 좋죠. 밤크루가 잘 나가? 비글즈가 잘 나가? 비글즈가 잘 나가죠. 비글즈가 잘 나가? 방탄소년단이 잘 나가? 방탄소년단? 여기서 비글즈라고 했으면 그건 좀 아 길패스 날려도 돼? 방탄이 잘 나가 난 안 할래 그게 자라나는 새싹이 되지 원래 자라나는 새싹 원래 밟으시는 게 특기예요? 아니야 나 그런 게 특기지 어떤 거야? 잘 나가는 옆에 감들어서 그만 어 진짜 같아 아 이거 방송 안 같아 아 이거 진짜 같아 몇 명 있나요? 그냥 잘 나가는 역캠이 안 보인다 싶으면 최군이야. 아, 너 봉준 바라기였어 원래? 원래 그쪽으로 많이 갔었죠. 근데 우엔터 버려? 우엔터는 마토가 다 있잖아. 마토 버려? 존마저 버려. 아 근데 근현이 정준하 선배한테 시부래. 왜요? 저도 김치전 잘 구워요. 지금이지. 시간 떨어가지고 이씨 친구 편해 토준아예요 토준아 저도 김치전 잘 구워요 지글지글 진짜 도라이 나 진짜 수습한다고 진짜 와 진짜 아... 끝나고 따로 선배님하고 얘기했지 소매야 너가 잘 돼야 돼 요즘에 다행인 형들 옛날에는 아프리카 여자 BJ가 무조건 노출하고 예쁜 사람들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지금 유튜브랑 같이 가면서 좀 가슴 작아도 얼굴 좀 못생겼어도 소매처럼 열심히 하고 매력 있다? 그러면은 잘 되는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이 왔어
뭔지 알지? 그리고 네. 너처럼 못생겨도 잘 된다는 거를 보여줘야지 많은 사람들이 빚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잘 돼야 돼. 오빠도 그래서 잘 됐잖아. 어떤 면에서? 못생기고 투 잡고 어? 최강자 꽃게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소녀야 찍으면 지금보다 소녀가 큰 봤어? 아, 깜짝이야. 그래서 오빠 잘 된 거구나. 방송 중에 한데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아, 죄송합니다. 그거 얘기하면 어떡해. 비밀이었죠. 아니 그때 추워서 그런 거라니까. 아, 이때 많이 추웠잖아 그때는. 아, 이 새끼야 이거. 아, 부럽다. 여자는 이렇게 편하게 남자 고추 작다고 얘기할 수 있었어. 너무 부럽다. 이거 내가 했으면 나 내일 네이버 뜰 듯. 아싸, 파키야 또. 아, 파키야 너 요즘에 소문 돌던데 너 여캠들이랑 싸우고 다닌다고. 너 왜 이렇게 여자애들이랑 싸우고 다니냐? 어? 근데 파키같이 생긴 애들이 여자랑 잘 싸워. 김인호도 여자랑 자주 싸우고 K, 남순이도 다 자주 싸워. 왠지 알아? 좀 생긴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자한테 고백만 받아봤기 때문에 튕기는 여자한테 자주 주는데 아나 봉준이나 맥킴이나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만나주면 땡큐고 잡아주면 아유 이거거든. 발로 밟아주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맥킴 오빠가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오빠는 오빠가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난 난데. 네.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맥키미가 요즘에 좀 힘들어. 왜요? 아, 그런 거 있어. 좀 밥 먹기로 했어. 아, 진짜요? 아, 그리고 맥키미뿐만 아니라 나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진짜 나 솔직하게 얘기한 건데 난 아프리카에서 내가 아니 난 우리 이 세상에서 나 내가 아니 난 내가 너무 좋아. 자기애. 아 솔직히 정우성 형은 나보다 잘생겼어. 근데 나 아프리카에서 딱히 소미야, 근데 여러분들 눈은 내가 봤을 때 일티였는데? 눈만 보면 그 탈란트 그 서현진 씨? 그치, 눈만 보면 존나 여배우들이랄까? 근데 내려봐. 치워봐. 하나, 둘, 셋! 아, 그렇게 하관이 아닌가? 아니야. 눈이 그 정도로 예쁘다. 그래도 저는 자연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소미야 진짜 많이 컸다. 옛날에 아미소 방청객이었어도 사람들 관심 1도 없었는데. 맞아요. 조만간 나락갈 듯? 진짜? 오빠처럼요? 마스크 벗어봐. 검 써봤는 것 같아. 화장 어떻게 했어? 화장요? 하고 왔죠. 와, 하고 왔어. 마스크 써라.